돌려라 돌려 돌려라 돌려라 돌려라. 어 어때 언니 잘했지? 이 정도면 됐다. 아이고. 맛있는다. 아이고. 쥐도 꼬꼬꼬. 꼬꼬꼬. 와와와우. 좋냐? 생일파티 갔다가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왔는데 어제 저녁부터 제가 목이 간질간질한 게 감기 때문에 있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부터 몸이 안 좋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전 내내 누워있고 애들 시리얼 주고 누워있고 점심에는 도연이가 우동 먹고 싶다고 해서 우동 해주고 남은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 저 콘을 주면 도연이 같은 경우에 이제 흘리지 않고 잘 먹거든요. 근데 주위는 아직 잘 먹을 줄 몰라서 여기저기 흘리고 다녀서 제일 윗부분 이만큼 아이스크림 올라와 있는 부분을 제가 잘라서 줘요. 그러면 이제 과자랑 그 부분부터 좀 잘 먹어서 남은 거는 제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날씨가 요즘에 정말 오락가락 하거든요. 하루는 엄청 따뜻했다가 갑자기 엄청 추워졌다가 아무래도 온도차가 좀 계속 나다 보니까 감기가 온 것 같아요. 애들 목 감기로 오면은 고생이라 제 목 상태를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네. 애들 다칠까봐. 아 그리고 지금 이 소파 커버를 바꿔야 되는데 소파 커버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집을 찾아봐도 소파 커버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빨래를 하고 저희는 빨래 세탁기가 집에 없어서 나가서 빨래를 하고 오거든요. 근데 남편이 빨래를 하고 그 커버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가지고 지금 저 소파가 커버가 지금 엄청 더러운데 계속 저거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또 소파 준다고 해서 그걸 얻을까 지금. 솔직히 저 소파 정말 오래됐거든요. 저희 미국 처음 왔을 때부터 쓰던 건데 심지어 그것도 저희가 산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보자. 얼마나 됐지? 한 6년 됐나? 6년, 7년 넘은 소파인 거죠. 그래서 저거 커버 벗겨보면 가관이에요, 진짜. 도연이가 거기다가 피피한 것도 있고 닦는다고 닦아도 이게 깨끗하게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남편한테 연락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커버가 없다. 근데 남편도 기억 못하고 저도 기억 못하고 결국 저의 결론은 그래. 이제 이 소파는 우리가 좀 보내주자. 운명하셨다. 너무 써도 오래 썼다. 솔직히 저는 소파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소파 저거 그냥 아예 다 치워버리고 저기에 아이들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남편이 소파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두는 거라 저는 사는 건 정말 돈이 아깝고 저는 버리고 싶은 사람이라 사는 건 정말 아깝고 마침 형님이 친척 형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주시면 좀 또 감사히 잘 쓰려고요.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 혹시 몰래 소파 커버 버린 거 아니냐고 저거 소파 버리고 싶어서 아이고 참 정말 말해 뭐 합니까? 아유. 흔들지 말고 먹어라. 주희야 입에 다 묻었어 쪼꼬가. 어우 잘 먹어. 아우 잘. 그거 생겨주면 나 티라노사우루스가 이거 가져간 줄 알잖아. 하나, 둘, 셋. 세 개. 네 개. 하나, 둘,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쉽겠다. 벌써 공부. 괜찮아. 엄마 주위 데려올게. 그럼 주위 들어오게 빵빵에 스티커 붙여볼까? 네. 어, 저쪽으로 가. 주희 저쪽에 앉아봐. 스티커 붙이게. 주희야? 언니야. 언니랑 같이 스티커 붙이자. 주희도 붙이고. 도현이도 앉아. 응, 붙여. 여기다 붙이는 거야. 다 하고 세보자. 예쁘게 붙여봐. 반대로 붙여야지, 주희야. 핑크색에다가 사이좋게 하자. 나에게도 그렇지. 또 거기다 붙일거야? 거기다. 그렇지. 잘했어요. 자 몇 개인지 세보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쓸 수 있어? 여섯 내가 할 줄 알지. 몇 개 남았어? 여섯. 셋 넷 조금 길게. 엄마야 오 진짜 안해 엄마 짝대 짝대야. 근데 대현아 오른쪽이 아니라 짝대가 이 왼쪽으로 와야 돼. 아 귀야? 응 괜찮아. 엄마 엄마 좀 짝대기 잘했어요. 토끼 당근 좋아해서 당근 주는 거야? 네. 토끼야. 응? 찍찍이야. 그런 거 아니야? 찍찍이니까 말을. 당근 너무 많아 주희야. 그러게. 이따가 못 붙이겠다. 이따 떼서 줄게. 아빠 엄마. 예뻐. 엄마 내가 그린 거지? 지금 그리는 거야? 엄마 이거 뭐해?
동글동글. 이거 주위야? 진짜 주위 같네. 보라색이 왜 깜깜하지? 엄마 이거 있어요. 아빠. 엄청 맛있겠다. 얼마예요? 7불. 7불이요? 네. 너무 비싼데. 이거 조금 비싸요. 조금 비싸요? 네. 그 김밥 안에 뭐뭐가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알려줄래요? 토마토. 네. 벌레. 벌레? 네. 토마토 벌레요? 안 먹을래요. 아바카이. 해벌레랑 해마랑 꽃게 와서. 다 됐습니다. 벌레가 튀어나올 만큼 크네요. 고맙습니다. 얼마예요? 7불. 7불이요? 네. 조금 비싼데.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다 먹었다. 안녕히 가세요 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너무 맛있었어요. 자 다음 손님 맛있는 김밥이 있습니다. 자 맛있는 김밥 써세요. 고맙게. 많이 깎아주세요. 뭐야 그 이름이 뭐예요? 깨꾸. 깨꾸예요. 꽃게. 귀야 깨꾸 아니고 꽃게? 그렇지, 꽃게. 도연아. 도마다. 근데 이거는 도연이가 그린 거야, 엄마가 그린 거야? 그림? 그림 다 도연이가 그렸어. 도연이가 그렸어? 내가 누군지만 써놓은 거야. 저기. 저기. 아침은 안 먹었잖아. 시리얼 먹었잖아. 아 그래? 시리얼 먹고 사과 먹고. 어 그렇지. 불 꺼놔? 아빠. 그냥 불 꺼놔놨어. 세우지. 내가 또 저기. 어디 했어? 그냥 누워. 응? 사과? 사과 다 먹었어 없어? 야구 시켰어? 괜찮아질 것 같은데 머리가 조금 아파서 또 두통약 먹고 그리고 앉아있네요. 다행이에요. 근데 남편이 쉬는 날 아프면 남편 안 쉬는 날 아프면 정말 고생스럽거든요. 애들 케어하면서 아프면 서럽다? 자기야 너무 아프면? 이게 외국에 있어서 좀 더 서러운 감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다음들은 먹어 그러면. 어? 다음들은 먹어. 아? 아 걱정이네. 애들 이거 너무 만드는데 몸이 너무 아픈데. 뭔가 이렇게 아프면 다 내 탓 같아. 아파서 내 몸 관리 못한 것도 내 탓. 애들이 아프면 애들 관리 못한 내 탓. 어렸을 때는 항상 엄마 탓이라고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나 엄마 때문에 뭐가 안 되면 엄마 탓. 근데 이제 내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다 내 탓 같네. 아무튼 몸이 아파서 좀 쓸쓸하고 우울한. 눈을 감아요 지금. 어떠 뜻? 이거 아니야? 맛있어 여기 괜찮아? 어. 간 맞아? 응. 애기들 먹기에는? 좋아. 괜찮아? 맛있어? 어. 다행이다.
땡큐. 맛있어? 응. 주희도? 그만 바닥 지지대잖아 주희. What do you say? 떨에 아니야. 미안. 이거 주희 다 주워 다시. 얼른.
멀리 던져줘. 멀리 던져줘. 손으로 함께 와. 그렇지. 그렇지. 비가 오고 나서라 공원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조그만 놈이 어쩜 이리 도사롭게 울어대는지. 눈만 돌리면 다 갈라쉬했다. 응가도 했다 조금씩 아빠가 니까 그냥 지나고 보인다. 하품 재채기 미소까지 다리 아프고 김치에게 불안한 거잖아. 나 엄청나는 남이야, 그러나. 어른들보다 나이 엄청나고 나이 엄청나는 게 많은데? 누구 흔들릴까? 오늘 저녁은 아기들 치킨 튀겨준다고, 닭 튀겨준다고 제가 닭 좀 튀겨볼까 했더니 남편이 그냥 바로 알아서 착착착 해주래요. 한 제가 하려고 했는데 힘들다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도 다 해줘요. 왜 그러는 거야? 어떤 거? 좀 전에 아기들 낮잠 잘 때 남편이 빨래도 하고 마트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오늘 아까 전에 딱 해설 주실 때 진짜 나가기 잘했어요. 진짜 딱 했어. 내일도 비 오잖아. 그만 짜고 걸리는 거야?